연년상이지요? 연년 후 비어치지 기우로다. 지자우기에 혼송우야호람. 천망불급이다 읍체여우호람. 응야라여는 일년이 위지 연년자는 중언지여라. 지지는 불재지 모라 지자는 지태교야람 귀는 태귀야람 장강이 무자하야 이진녀 태교지자 완우로 이기자로님 상공이 졸하고 완이 즉위한데 폐인지자의 추시지구로 대교이태귀요진이언을 이 상강이 송지에 작사시야람. 연년 후 비어 일지항지로다. 시자 후기에 원우장지후람. 천망불급이라 처리비읍보람. 흥야라 비상월희리요 비하월항이람. 상은송여우 처리분구리랴람. 연년 후 비어 상하 기음이로다. 지자 우기에 원송 남호람. 천망 불급이라 실로하심호람. 흥야라 명이상월상음이요 명이하월하음이람. 송우남자는 진제위남이람. 중시임지하니 기심세견이로다. 종온차해하여 숙신기신이요 선군지사로 이옥화인이로다. 후야라 중시는 대교자여라. 이음상신왈임이라 지는 너사람. 세근시리요 여는신이요 종운경이요 오눈하요 대능순이요 수군선야람. 선군은 위창공야라. 우군넌야라. 가인은 과독진이니 장강자칭야람. 언태규지현이 여처하고 우이승군지사로 면하야.
하루상염지 불실기수열암 양시왈추지포와 한공지사와 대규지거는 개부인시리허구 불견타보선군수치야오는 이태규유이선군지서로 온기부인하니 신감이 운처해으로다. 연년사정이라. 이 시는 이런 실경을 조금만 그리면 눈물이 줄줄 흐를 수밖에 없는 시예요. 연년우비여 시지기우르다. 연년우비라는 것은 제비, 저 제비들이 날아오르고 날아오르며. 이 제비는 뭐예요? 뭐 버림받은 것도 없고 한 해가 지나도 그 다음 봄이 돼서 또 찾아와서 서로 쌍쌍이 나르고 있는 거예요. 쌍쌍이 나는 걸 보면 혼자 된 사람 입장에서는 왠지 모르게 아픔이 이제 배워나지요. 치지 기우로다. 이 치지 기우라는 것은 그 날라다 보니까 날개가 폈다 숙였다 이렇게 하니까 날개가 가지런 하지 않는 거지요. 날개를 접었다 폈다 오르내리라 막 나른다 이거죠. 지자 무기에. 그런데 저 사람이 자기 고향 나라로 떠나갈 적에 원송우야호라. 원래는 이게 궁중 안에서 밖에는 전송을 못하게 된 것이 궁중의 법도인데 이 부인도 사실은 폐비가 되다시피 됐고 또 그 주라는 사람이 여기 말하는 그 이 여기 장강의 아들이죠. 아들을 폐위시켜서 죽였거든요. 죽여버리고 나니까 그 장강의 그 아들 삼은 양자 삼은 그 양자의 본 어머니가 그 진나라에서 왔는데 그 진나라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 돌아가는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의 친어머니지요. 그 사람을 전송을 하는데 원송우야오라. 멀리 저 들판까지 나서면서 전송을 했노라. 천망 불급이라 읍체 여우호라. 이 떠나보내는 사람 심정도 그렇고 응? 이 나라로 아들이 양자로 왔다가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왕을 죽였단 말이죠. 죽여보니까 자기는 끈떨어진 뒷박이 돼가지고 자기 고향 진나라로 도망가는 상황이잖아요. 쫓겨가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본 어머니였던 사람이 사실 양자 어머니죠. 양어머니가 이 전승을 하는데 천망불급이라 잘가 이렇게 하고서는 쳐다보고 있는 건데 멀리까지 보는 거예요. 천망불급이라 멀리 바라봐도 그 여인이 이제 벌써 가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서 있어요? 읍체 여우라. 눈물만 줄줄 비가 내리듯이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느라. 눈물 나겠죠? 흥야라 여는 일년이 제비 일자죠. 제비 일이에요. 제비니 미지 연년자는 연년 제비 제비라고 말한 것은 중 언제하라 거듭해서 말한 거예요. 치지는 불제지무라. 치지라는 것은 가지런하지 않은 모양이니까 치지 기우로다. 그 깃털이 어떤 거는 피기도 하고 어떤 거는 접기도 하고 해서 막 제비가 날려다니는데 그렇다는 얘기죠. 지자는 지 대규어라. 여기 지자라는 사람은 대규를 말한다. 대규라는 이름이에요. 대규라는 영입니다. 귀는 대규어라. 귀라는 것은 크게 돌아간다라는 말인데 거기 잔주를 보시면 대규라는 것은 불반지사예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대규라는 것은 폐기되기예요. 버림받아가지고 그날 사실은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
옛날에 제후들은 손자가 제후들을 이렇게 봉해줬잖아요. 봉해주고서 이 제후들이 결혼을 할 때는 이웃나라에 되게 그 공주절로 데려다가 결혼을 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서로 싸우지도 않고 화친도 하고 할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버림받으면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갔단 말이죠. 그것을 대귀라고 한다 이거죠. 장강이 무자하야 이 진녀 대규지자 완으로 위기자러니 장강이라는 여인이 자식이 없어서 진나라 여인의 대규라는 사람의 자식인 완이라는 사람으로서 자기 아들을 삼았더니 장공이 졸하고 그 장공이 돌아가시고 완이 즉위한대 이 완이 즉위를 했어요. 했는데 폐인지자 주 시집으로 그 폐첩의 아들인 주라는 사람이 그 완을 죽여버렸어요. 시해를 했어요. 그래서 대규진이 그 대규라는 여인이 신나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거늘 이 장강이 송지예삭 차시하라 장강이라는 그 본부인이 그 여인을 보내고 나서 보냄에 이 시를 지은 거다 이거죠. 연년 우비여 채비들의 나름이여 실지 항지로다. 실지는 위로 솟구쳐 오르기도 하고 내려 꽂기도 하지요. 채비가 그렇게 나르지요. 오르락내리락 하는구나. 지자 우기에 저 여인의 돌아감에 원우 장지오라. 멀리까지 전송할 장자거든요. 전송을 했노라. 천망불급이라 저 립이읍보라. 멀리 바라봐도 그 여인이 보이지 않는지라 저립은 우두커니 서서요. 우두커니 서서 울고 섰노라. 그럴 거 아니에요. 우두커니 서서 울고 서있어. 흥야라 비상활 힐이요. 날라서 위로 오르는 것을 힐이라고 하고 날라서 아래로 솟구치는 것을 항이라고 한다 해야죠. 장은 전송한다는 뜻이고 저립은 그립이라. 오래도록 서서 있다는 말에 연년 우비여 상하 기음이로다 제비들의 나름이여 상하 기음이로다 위로 오르면서 제비가 울 때는 상음이라고 하고 아래로 솟구치면서 우는 소리를 하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울어제끼는구나. 시자 우기에 저 자식이 돌아가매 원송 운암호라 멀리 남녘까지 전송을 했노라. 천망 불급이라 실로 아심으라. 멀리 바라봐도 시선에 미치지 못하는지라 실로 아심으라. 실로 내 마음을 아주 괴롭혔노라. 내 마음이 참 착잡하고 아주 괴로웠노라. 흥야라 명의상활 상음이요 울면서 오르러가는 것을 상음 그때 나는 소리가 상음이라고 하고 명이하와 울면서 내리꽂을 때 그 소리를 하음이라고 한단 말이죠. 송우 남자는 남녘까지 전송을 했다는 것은 진나라가 이 나라의 남쪽에 있었기 때문이다. 중시 임지하니 기심 세견이로다. 그 중시는 대규를 중시라고 해요. 버금중이니까. 첫째는 백시, 중시 이렇게 하잖아요. 중시 임지하니 그 중시는 참으로 믿음직스럽고 성실했으니 기심 세견이로다. 그 마음이 실로 깊기도 했을까. 착하고 믿음직스럽고 참 속이 깊은 여인이었단 말이죠. 송혼 차야야 끝끝내 따스하고 또 은혜로워서 숙신 기신이요 착할 숙자예요. 맑은 숙자가 아니라 그 몸을 착하고 착하게 하고 조심스럽게 했고 선군지사로 이욱과인입니다. 선군의 돌아가신 장공이죠. 장공의 뜻으로 그죠? 장공의 생각으로서 이욱과인입니다. 나를 이렇게 보듬어주고 건면해줬다 이거죠. 부야라 중시는 대규자야라 대규의 자다 말이죠. 이은 상시말입니다.
은혜로서 서로 믿어주는 것을 인이라고 한다 말이죠. 신은 어사라, 색은 실이요. 색이라는 것은 참으로, 실로 그런 뜻이고요. 연이란 이게 연못 연자지만 깊다는 뜻이고요. 종자는 마침내 경자의 뜻이고, 오는 화, 아주 화하고, 해는 순, 위치에 거슬리지 않는 게 순이죠. 숙은 선이라, 착할 숙자예요. 선군은 위 장국나라, 선군은 장공을 말한다. 욕은 면이다, 힘써준다는 말이다. 과인은 과덕지인이 장강사칭자라. 과인이라는 말은 과덕지인이에요. 덕이 부족한 사람. 그래서 자신 스스로 겸사로 쓰는 말이지요. 여기서는 장강이 자신을 일컫는 말을 과인이라고 했다 말이죠. 언 대교지 현이 여차하고 말하되 대교의 현명함이 이와 같았고 우이 선군지사로 면하하여 또 선군의 생각으로서 나에게 힘써줘서 나를 힘쓰도록 해서 사아로 상염지 길실기쓰여라. 나로 하여금 항상 그분의 생각을 생각해서 그 지킴을 잃지 않게 해줬던 고마운 사람이던 말이죠. 양씨왈 주지포와 이 주의 포악함과 환공지사 환공이 바로 아까 말한 그 완이지요. 완이 임금이 됐을 때 명칭이 환공이에요. 그 환공의 죽음과 대규지거는 또 환공의 어머니 친어머니죠. 친어머니 대규가 떠나간 것은 부인이 시리하고 다 부인이 시위를 잃고 불견답어 선군 소치하는 그 선군의 이룬 바를 바에 이 화답을 보답을 보지 못한 것이거늘.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규는 유이 선군지사로 오히려 선군의 생각으로서 연기 부인하니 그 부인을 권면해 주셨으니 진가위 온차해오리라. 그야말로 참으로 따스하고 순 위치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다. 연년사장이라.